거울이 있어요 안에. 보이세요? 거울 없을 때 약간 김치찌 같은 거 먹고 허벅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많으면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진다. 좀 받고 놀랬어요. 제가 입고 있는 화려한 바지를 벗어야 되거든요. 바지 한번 벗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매 목록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계속 쭉 안 찍다가, 그러니까 제가 옷을 많이 사요. 많이 사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번 찍는데 되게 좀 그 제가 캐리어를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시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더운 날씨가 오니까 이럴 때는 한번 그래도 제가 뭐 샀는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뭐 전부는 아닙니다. 최근에 산 것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좋을 만한 거를 몇 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윌리 차바리아의 데님 쇼츠입니다. 요거는 조금 그 슬픈 전설이 있는데, 사실 여기 흑청 버전이 있어요. 흑청 버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예쁘다, 근데 나도 사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멤버십방에 이거 예뻐요 라고 올려드렸는데 그게 수량이 많이 없었나 봐요. 멤버십분들이 다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 게 품절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는 사고 올려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는데, 그거의 이제 흑청 버전이 아닌 이제 데님 버전입니다. 데님 버전. 그러니까 이 생지 느낌의 버전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핏감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흑청 버전이 여기 이제 디스가 있어요. 디스가 있고 얘는 디스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백포켓 쪽에 윌리 차바리 이렇게 써있는 이 데님인데, 제가 요새 진짜 잘 입고 다니거든요. 이 윌리 차바리라는 브랜드의 옷들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사이즈감이 맥시합니다. 기장감이 의도적으로 길고 미디도 엄청 길어요. 제가 이거 입으면 완전 내려입은 듯한 느낌이고 기장까지 길고 막 이래서 거의 반바지 느낌이 나지 않고 통도 막 이래가지고 맥시하게 딱 들어가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쪽에 핏한 반팔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위쪽에 엄청 맥시한 반팔을 입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새 엄청 잘 입고 다니고, 이건 이제 옵스큐라 스토어에서 30만원대 정도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맥시한 느낌의 반바지를 못 찾으신 분들은 윌리 차바리아 이 제품은 아직 그래도 해외에 좀 남아있고 흑청 제품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국내에는 아마 다 품절인 것 같고, 저는 스몰 사이즈 입습니다. 스몰 사이즈 입는데도 완전 골반에 걸쳐져요. 조금 커요 허리가. 그래서 웬만한 스펙이신 분들은 스몰 미디움 안에서 그 사이즈 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처음으로 한번 보여드렸고, 다음 거 볼게요. 이거 커먼 스웨덴의 제품입니다. 커먼 스웨덴. 옛날에 커먼 스웨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 시즌 제품은 아니고 저번 SS예요. 저번 SS. 22SS 저거니까. 이 제품도 조금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젠테스토어 스타일링을 하고 나서 이미지나 이런 거 총괄 디렉팅 하시는 분이랑 되게 좀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나는데, 그분이 이걸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보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먼 스웨덴 바지를 요거를 사실 봤었는데 실제로 입으신 분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이게 넷상에 선은 안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런 약간 파란 기운의 컬러감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요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 이게 핏감이 되게 맥시하고 밑에 이 테슬 때문에 확 퍼져요. 지인분들이 사신 옷들을 잘 사지는 않는데 요건 너무 이뻐서 제가 샀고 진짜 잘 입고 다녀요. 너무 귀여워버림. 요거는 에디티드 아울렛에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심지어 에디티드 아울렛 70% 할인해서 남아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가격에 마지막 남은 한 피스를 샀어요. 맥시한 흰 반팔이나 위쪽에 조금 무거운 느낌의 긴팔, 슬리브 같은 것들이랑 입었을 때 밑에서 포인트가 확 나오거든요. 그 요 제품 여러분들 지금 해외 쪽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것도 볼게요. 다음 거. 요거는 여러분들 제 1분 브이로그 영상 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이거 요번에 이제 아디다스 웨이스보너 콜라보 제품으로 나온 거고, 자메이카 티셔츠. 요 제품은 좀 문의가 많았어요. 구매를 하고 나서 그 댓글이나 이런 걸로 문의가 많으셨는데, 블로커라고 해서 이 사커티나 여러분들이 뭔가 애슬레틱한 옷들을 이제 청바지나 이런 거랑 섞으셔가지고 좀 캐주얼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링이 이제 국내에서 좀 유행을 하면서, 저는 원래도 사커티 좋아했거든요. 마틴 러즈 뭐 옛날 시즌 사커티도 입고 다 이런데, 컬러웨이가 이제 브라운에 요 들어가는 자메이카 컬러웨이가 너무 좋고, 엑스라지 사이즈 사이즈인데 저한테 딱 맞아요. 사이즈감이 딱 좋습니다. 레귤러해요. 기장은 살짝 긴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쪽에 뭐 요정도 웨이스보너 써있는 요정도만 빼면 사실 진짜 사커티 느낌 나서 좋은 거죠. 진짜 축구 유니폼 할 때 입을 것 같은 느낌 나서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여드렸고, 또 볼게요. 카모 팬츠입니다. 카모 팬츠. 요거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근래에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커미션이라는 브랜드 카고 팬츠인데, 요게 커미션의 시그니처 로고거든요.
요거는 이제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요게 친하게 지내는 다른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거머님을 포함해가지고 제 생일 선물을 몰래 조금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 선물을 고르는 게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보여드던 이 윌리 차바리아 반바지를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머님이랑 전화하다가 아 저 방금 그 윌리 차바리아 데님 샀어요. 그랬더니 에? 약간 당황한 거죠. 그날 같이 그 압구정 이제 도와다니면서 에릭티드 갔는데 그날 딱 여기 들어왔거든요. 에릭티드 제가 입어보고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일날 깜짝 선물로 그 동생들이랑 같이 해서 요거를 사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바지입니다. 의미가 있고 요거는 제가 왜 이 아이템이 멋지다 좋다 생각이 드냐면 카모 팬츠들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카모 팬츠들이 많이 나왔는데 봉제라인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뒤에 입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핏감이 엄청 괜찮아요. 핏감이 일반적인 카고 팬츠의 그런 약간 막 이런 밀리터리한 느낌이 아니라 슬랙스 같은 핏감에서 카모 패턴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카고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이 깔끔한 느낌의 카모 패턴만 넣어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위쪽에 뭔가 셔츠나 이런 거를 같이 매치했을 때 그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카모 팬츠 지금 룩북을 보시면 진짜 멋있습니다. 위쪽에 자켓에 스트라이프 셔츠에 요 카모 바지 내려입고 딱 이렇게 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팔찌 안경 있잖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스카우터 느낌 이렇게 삐빅 MM6 제품이고 아니 그레이드 보다가 여름인데 액세서리 조금 컬러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찾다가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도 않고 퓨처리스틱 바이브로다가 이렇게 약간 소리도 나요. 누르면 들리세요? ASMR 그래서 구매했어요. 입은 거 좀 보시면 이 사커티에 이제 카모 팬츠 입고 있고 그 팔찌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커미션의 카모 팬츠가 핏감 자체가 굉장히 조금 위쪽에 캐주얼한 걸 붙여도 잘 붙고 셔츠나 이런 거 붙여도 잘 붙고 근데 그 와중에 뭔가 그 카모 패턴의 존재감이 막 밀리터리한 느낌이나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섹시하게 빠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핏감이 있어서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커미션의 카고 팬츠는 제가 지금 제일 잘 입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 위쪽에 자메이카 사커티도 여러분들 이 웨이즈버너도 보시면은 그냥 웨이즈버너 느낌이 좀 안 나지 않나요? 그래서 좋던데 저는 목 뒤에 웨이즈버너 써있는 것만 제외하면 사실 아디다스에서 만든 자메이카 국대티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카라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완전 유니폼보다는 조금 그 디자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뭔가 착장이 들어와서 캐주얼하게 SLR핏한 거를 캐주얼하게 녹이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다음 아이템 보겠습니다. 스탠드얼론의 반팔입니다. 스탠드얼론 이거는 제가 인스타 그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거냐고. 근데 이 스탠드얼론이란 브랜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에크도라는 샵 아시나요? 에크도에서 전개하고 있는 핍인데 진짜 예쁜 옷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 옷이 많은데 남자분들도 입으실 수 있어요. 저 이거 여자분 건데 충분히 입잖아요. 이 사실 이 뒤에 이 디테일에 좀 빠져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귀엽죠? 사실 거꾸로 더 많이 입어요. 스탠드얼론이란 브랜드가 되게 이런 빈티지스러운 원단에 뭔가 절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를 되게 세련되게 잘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반팔 티도 있지만 뭔가 슬리브나 요런 아이템도 예쁜 게 되게 많거든요. 가격대가 사실 좀 있기는 합니다.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한데 이 스탠드얼론이 약간 그냥 제가 좀 빈말로 하면은 디테일이 있는데 입어서 좀 부티가 나요. 그래서 요 스탠드얼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바지를 두 개 착장 없이 좀 두 개를 보면은 요겁니다. 요거 최근에 영상 보셨죠 여러분들? 김의김에서 반바지랑 긴바지 둘 다 반바지는 흑청 긴바지는 이제 요 연청으로 두 개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윌리 차바리아 있잖아요. 윌리 차바리아 보다는 기장이 조금 짧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생각한 숏한 기장감은 아니고 요것도 입었을 때 제 무릎보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영상 말씀드렸듯이 위쪽에 있는 뭔가 넣어 입었을 때 확 노출할 수 있는 단추 디테일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연청 사이즈를 물어보신 분이 많아요. 사실 표기 사이즈가 25예요 25. 제가 허리가 25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말랐어도 아무리 말랐어도 근데 25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측 표기랑 이 사이즈 표기가 조금 상이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DM 오시거나 그 멤버십방에 분들이 사이즈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 25 입는데 이거 한번 가서 입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 표기 사이즈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바지 지금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서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이즈감이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방 두 개 좀 보여드릴게요. 커미션의 가방입니다. 요새 커미션 아이템들을 많이 사는데 요거 커미션 가방은 뭐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일단 여자분들이 조금 많이 매실 것 같은 요런 그냥 쉐입에 덮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반대쪽에 커미션 써있고 근데 요거는 맸을 때가 예뻐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매면은 이 앞쪽 끈이 웨스턴 벨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끈에 내려서 쭉 떨어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매실 수 있거든요. 제가 요새 요것만 맨날 매고 다니고 보시면 좀 많이 닳았어요. 이게 보이나?
좀 닫아가지고 좀 창피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막 가방을 막 깨끗하게 매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닫았는데 아 진짜 어디에나 잘 붙더라고요. 요거 지금 그냥 여기 이렇게 메고 있어도 저지티랑 입었는데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커미션 가방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재고가 있는데 좀 있을 거예요. 이건 노이스의 가방입니다. 노이스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샘플러스 영상에서 엄청 그 설명을 드렸었죠. 임팩트가 좋아요. 가방이 임팩트가 진짜 좋습니다. 약간 벗겨져 있는 것부터 해서 이 하드한 가죽감에 이건 좀 아쉬운 게 남자분들이 이제 크로스로 매시기에는 길이감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렇게 매시기에는 길이감이 나오는데 한쪽 어깨로 매기에는 이거 아무리 줄여도 기장감이 안 나오고 요걸로 매면은 이렇게 돼요. 괜찮나?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가방을 두 개 구매했고 그 다음에 지에다라는 브랜드의 벨트인데 사이즈가 없습니다. 우븐 벨트라서 그냥 아무 구멍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면은 여기 체인 떨어지는 게 있어서 좀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여름에 여러분들 액세서리 뭐 팔찌나 선글라스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벨트 같은 거에서 이렇게 포인트 하나 주셔도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이것도 가격이 되게 괜찮아요. 지금 센스에서 제 기억으로는 10만원 초반대거든요. 이거는 멤버십 방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멤버십 방분들이 제가 샀다고 말하자마자 막 우수수 좀 사셔가지고 이거 지에다 벨트 이것도 제가 여름에 잘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입니다. 이런 디테일 멋있어.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까네볼란테라는 브랜드입니다. 까네볼란테를 최근에 조금 많이 보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따로 브랜드 설명을 드릴 거고 퀴어 베이스의 브랜드인데 그런 그 섹슈얼한 부분을 노출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고 위트 있는 아트워크로만 표현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많고 섹슈얼한 브랜드인데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거는 바지까지 셋업으로 구매를 했는데 바지는 제가 깜빡하고 안 갖고 와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이 자켓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까네볼란테는 제일 좋은 게 가격이 좀 싸요. 가격이 여러분들이 저런 거 자켓 보셔도 그렇게 막 높지 않거든요. 세일도 잘 들어가고 대신에 뭐 제가 좀 아쉬운 점 많으면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진다. 좀 받고 놀랬어요. 지금 실 몇 개 나왔는데 이거 세탁도 한번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얘네는 이제 아트워크 위주로 하는 브랜드니까 뭐 퀄리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막 그렇게 막 집착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옷들을 많이 보니까 제가 요것도 있고 니트도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입고 있는 거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입고 있는 거 하려면 바지를 벗어야 되거든요. 잠깐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바지 한번 벗겠습니다. 자 벗었습니다. 아니 CCTV 아 뭐야 CCTV가 있네요. 자 다음에는 요 브랜드입니다. 어너더스라는 브랜드인데 이 최근에 그 샘플러스 가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브랜드가 리뉴얼 되면서 팬츠가 나왔는데 아 요거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지인분을 통해서 이제 받았어요. 받아서 한번 입어봤는데 아 진짜 괜찮더라고요. 일단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이거 바지가 여러분들이 이따 착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이 무지 많습니다. 디테일이 무지 많고 입었을 때 밑에 쪽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드저스트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괜찮아요. 사실 여름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덥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나일론이긴 한데 조금 땀이 찰 수는 있겠다. 근데 그거 말고 약간 식물에 들어간 이런 입체 포켓이나 입은 걸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티만 한번 하고 착샷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강정석 그때 여러분들 보셨죠? 저 부산 가서 찍었던 아 이거 진짜 편해요. 진짜 이 유니폼 라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유니폼 같이 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블로커 같은 그런 트렌드하고도 조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컬러가 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강정석의 티셔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제 입은 착장을 좀 보시면은 밑에 팬츠 보이시죠? 괜찮죠? 이게 저는 조금 바지들을 내려 입는데 조금 올려 입었어요. 올려 입고 밑에 그 어드저스트 있는 지퍼분을 쫙 열어가지고 밑에 약간 트래킹 하드를 신어서 그 무드를 쫙 뺐는데 사실 착장에 그렇게 막 그 아웃도어 느낌의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위쪽에 입고 있는 상의나 아니면 밑에 쪽에 팬츠나 신발 이런 거에서 살로몬, 아크테릭스 막 이런 느낌 확 들어간 게 아니지만 소재감이나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아웃도어스러운데 확 줄 수 있는 느낌이라서 되게 저는 이 착장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착장까지 뒤에 없어진 이유는 다 찍고 나서 하나 안 찍은 게 생각나가지고 다시 찍어 놨어요. 자 요거 이제 블루마블 팬츠인데 요것도 너무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MFT에서 제가 찍었을 때 그 MFT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MFT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잘 입고 다녀요. MFT에서 받아가지고 진짜 잘 입고 다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제가 이런 카고 느낌이나 이 올리브 컬러를 좀 잘 안 입는데 요 포인트가 좋아서 이제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안에 보이세요? 그래서 거울 없을 때 약간 김치찌 같은 거 먹고 허벅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검사 가능.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디움 사이즈인데 저한테 허리가 많이 큽니다. 이 바지가 다 좋은데 벨트 허리가 없어요.
벨트고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이즈 딱 안 맞춰서 좀 줄이시거나 이래야 돼서 차라리 사이즈도 좀 다운해서 가시는 게 안전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내려입어서 사실 내려입어서 기장도 안 줄이고 이렇게 접어입거든요, 밑단을. 뭐 그것도 핏이 예뻐서 했고 이제 그때 제가 한번 여름 신발 스타일링 하면서 착장을 했었는데 그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걸로 좀 착장 영상을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착장뿐만 아니라 위쪽에 블랙 같은 거 그냥 사실 긴팔 쭉티 같은 거 입어주고 핏한 것도 괜찮아요. 핏한 것도 입어주고 밑에서 포인트 쫙 뽑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입어주시면 되게 귀엽더라고요. 올리브 컬러 자체만으로 조금 포인트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 이제 이 오렌지 컬러가 세게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거울이 박혀있고 이러면서 시선이 쏠리는 그 포인트가 쏠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맛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입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MFT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MFT에도 있을 것 같고 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요 팬츠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한번 하셔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가을 겨울까지 잘 입을 것 같거든요. 커트나 이런 거 입을 때까지도.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착장까지 보셨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7월에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고 있어요. 신발 레인부츠가 하나 오고 있는데 조금 빨리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한번 공유도 해드릴게요. 저는 이미 샀습니다. 스카이앤팜워크웨어에서 나온 부츠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레인부츠라기보다는 그때도 영상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스카이앤팜이 농사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옷들을 다 입고 있는데 거기서 신고 있는 부츠거든요. 그럼 사실 레인부츠죠. 논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방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요거 진짜 귀엽더라고요. 제가 레인부츠 귀여운 거 좀 브랜드 확 살리면서 신을 수 있는 거 막 되게 많이 찾아왔는데 물론 여러분에 소개해드릴 거지만 요거 저는 샀습니다. 요거는 지금 엔드클로징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고 구매하실 분들은 엔드클로징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제가 좀 말하고 싶었던 건 다 맞고 사실 엄청 많은데 그거는 또 한 번 더 찍으면 되죠. 추후에 또 공유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멤버십방에는 사실 제가 이제는 습관이 잘 들여져가지고 제가 뭐 사면은 바로바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찍었던 지혜다 벨트나 이런 것처럼 아 저 이거 샀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그런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방 한번 가입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